자, 수업 좀 쉬셨나요? 우리 이제 신포괄수까지 하겠습니다. 신포괄수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쪽에서는 일단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그래서 이제 차이점만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 체크포인트 잠깐 볼게요.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자, 도입 배경 보시면 행위별 수과제와 포괄 수과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점은 보완하면서 장점을 이제 살리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09년에 신포괄 수과제 시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시면 아까 포괄 수과제는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였고, 입원 환자인데 신포괄 수과제는 모든 입원 환자입니다. 모든 입원 환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불 범위를 보시면 여기에 입원 건강 지불에 일당 지불에 행위별 수과가 들어가. 결국 신포괄 수과제 안에 행위별 수과제를 슬쩍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저 뒤를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뒤에 가로 4번을 보시면요. 자, 요게 이제 크게 군을 3개의 군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하단 열외군, 그 다음에 정상군, 상단 열외군. 그래서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누는데 하단 열외군은 행위별 수과제가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건 2번 일수에 따라 그렇습니다. 2번 일수가 너무 짧아 이럴 때 행위별 수과제를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군,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번 일수가 딱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정상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는 포괄 수과제 플러스 별도 보상은 행위별 수과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위별 수과제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상단 열외군이야. 그러니까 조금 2번 일수가 좀 길어. 그러면 정상군까지는 포괄 수과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행위별 수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기간부터는 행위별 수과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군을 며칠로 할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결정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 5번을 보시면 신포괄 수과제의 적용 방식을 보시면 그게 3개가 있는 거죠. 포괄 수과제 플러스 그 다음에 비포괄 수과제. 비포괄 수과제는 행위별 수과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 수과가 있습니다. 이 가산 수과는 뭔데? 포괄 수가 곱하기 기간당 가산율이야. 그러니까 기간당,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이면 가산율이 좀 세겠죠. 근데 그냥 의원, 뭐, 병원급이야. 그럼 가산율이 좀 작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포괄 수가의 그 가산율을 곱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괄 수가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점수당 점수당 단가. 그래서 조정 계수는 말 그대로 그거겠죠. 가치 수가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좀 수술이 조금 힘들어. 뭐 좀 입원료가 조금 좋은 병원이야. 좋은 뭐 상급, 그러니까 입원실 자체가 좀 좋아. 그리고 뭐 검사료도 약간 조금 더 좀 정밀 검사. 그러면 이제 조정 계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포괄 수과제, 이제 행위별 수과제. 거기에 이제 중환자실, 격리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거고, 수술 첫 치료도 조금 더 센 수술. 뭐 조금 에너지 뭐 닥터들의 뭐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수술이야. 그러면 좀 더. 그때 이제 행위별 수과제로 좀 들어가겠다는 거고, 펫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공개를 좀 안 한 상태여서 이 정도만 공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 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안에는 행위별 수과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포괄 수과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총괄 계약제 하면은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어느 나라? 독일 생각하시면,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지불 측과 진료 측이 미리 진료 보수 총액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독일 같으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질병 금고가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질병 금고, 그게 이제 지불 측이지. 그 다음에 진료 측 하면은 이제 병원,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이 만나서 1년 동안 총액을 정합니다. 1년에 얼마. 그래서 총액을 주면 그 의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총괄 계약제라고 하는 거고. 자, 장점, 총,